여기는 이렇게 옛 인천을 이렇게 포토존 이따 사진 찍어야겠어. 자, 이게 이거 아니지, 이거는. 아, 술통이네. 네, 쌀통인 줄 알았다, 술통. 자, 여기도 보면 흡연자들의 아이디어가 있네요. 담배카드. 담배값을 고정시켜 담배가 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담배값에 포함시켰던 카드로 1880년대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거 다시 나와도 되는데. 인천항. 자, 멋있다. 일제강점기의 인천이라. 이거 뭐냐 이게. 아, 완용펌프 소방차네. 소방차. 이게 뭐야? 여기 체험 코너, 체험 코너. 어, 이거 한번 보자. 에이? 아, 이거를. 어, 야, 이렇게 멀리 있다가. 앞으로 땡기면. 어. 어? 아, 야, 이게 뭐냐, 이거? 와. 입체적으로 뭐 입체적으로 나 이게 VR 장비인 줄 알았는데 이거 나무로 만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3D예요. 여기가 오리지널 버전. 이게 진짜 오리지널 버전. 이야, 너무 신기하다. 이거네. 시각상 형성을 하는 실체경 스테레오 뷰. 와우. 진짜 이게 VR이라는 게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아이템인 것 같아. 잊을만 하면 나왔다 들어가고. 양인철도 그죠. 우와. 여긴 또 뭐야? 전일전, 러일전쟁. 하, 옛날 그림이네. 박물관 자세히 보시면 여기 또 뭐야? 이봐. 어디야? 1893년 개항과 함께 인천항에도 많은 외국인과 서구 문물이 밀려들었다. 영산화를 비롯하여 외국인의 사무실과 주택 등 근대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인천의 모습은 점차 이국적인 풍경으로 변해갔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 크, 멋있다. 이거 봐. 램프형 환등제 유리원판. 유리원판 사진을 좀. 헐. 이게 백열등인데 필라멘트가 꽃잎으로 되어있어. 와, 진짜 신기해. 이거 진짜 신기해. 지금 만들어도 되겠다. 이게 LED 전구구랑 유리 원판도 끝나네. 스테레오 뷰어도 또 있네. 측량기. 자, 세월 빠르다. 어, 향교다, 향교. 인천 향교. 지금도 양성업이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는 향교.
아기 20분 영상 이게 찍히나? 크지, 크게 안 보이는데 엄청 크네요, 여기. 내가 시간에 쫓겨서 이제 올라가, 봐야 돼서. 우와. 신기하네. 유적지까지도 이렇게 다 돼요. 근데 우편에서 안 된다. 아, 선사시대 인천. 정말 인천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어? 어? 어느 순간 1층. 순서가 거꾸로 돌아버렸어. 여기가 입구입니다. 한 바퀴 돌았어. 박물관이기 때문에 너무 수다롭게 떠들 수가 없어서 약간 영상이 다시 보기엔 지루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만 바이바이.